자녀가 자녀가 둘 있습니다. 딸 하고 아들. 이름은 갖다가 어떻게 되죠? 큰애는 최예랑 하고요. 11살 되겠고요. 둘째는 최현우, 이제 8살입니다. 아, 오늘 자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큰 자녀, 네, 큰 자녀인데, 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첫째, 퇴근하고 오면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잘하는 애랍니다. 사랑스러워요. 둘째, 그리고 아빠를 두 손 벌려 안아주는 것도 사랑스럽고요. 셋째, 야채를 잘 안 먹지만 아빠가 먹어야 된다고 하면 찡그리면서도 잘 먹어줘서 사랑스럽고요. 넷째, 아빠에게 평소엔 효도할게요 하는 것도 무척이나 기쁘고 사랑스러워요. 다섯째, 동생을 잘 돌봐주고 놀아주는 것도 잘 챙겨줘서 사랑스러워요. 여섯째, 핸드폰이 없어도 짜증 안 내고 안 내는 것도 예담이가 사랑스럽고요. 엄마, 일곱번째, 엄마 아빠가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도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워요. 여덟번째, 사촌동생하고도 싸우지 않고 잘 놀아주는 것도 사랑스럽고요. 아홉번째, 엄마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10번째, 아빠랑 대화하다가 아빠가 예람이 흉내를 내면서 매 하면 울상이 되는 것도 사랑스럽고요. 자기 멋을 키우려고 옷 갈아입히는 게임을 하는 것도 사랑스러워요. 12번째,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커져서 사랑스럽고요. 13번째, 학교에서 독서관 상장 받아오고 평소에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사랑스럽고요. 14번째, 어버이날 때 피아노로 어머니 은혜를 간주해주고 해줘서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15번째, 학교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사랑스럽고요. 16번째, 집에 돌아오면 손발 얼굴을 먼저 씻는 것도 사랑스럽고요. 17번째, 자기를 가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사랑스럽고요. 18번째, 아빠랑 옥상에 상추 키우기 하려고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도 사랑스럽고요. 19번째,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보는 것도 사랑스럽고요. 20번째, 예람이 물건을 스스로 잘 챙기는 것도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예람이에게 이런 소망을 못한다. 예람이가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꿈을 찾아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예람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